포인트 네 번째, 디자인의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의 요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념 요소와 시각 요소가 있는데요. 개념 요소는 눈으로는 볼수 없지만,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한다고 지각되는 요소를 말합니다. 우리가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점선면 입체, 이런 것들이 바로 개념 요소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시각 요소라는 것은 시각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눈을 통해서 지각할 수 있는 형, 그리고 형태, 색채, 질감 등을 의미를 합니다. 또한 이것 외에도 디자인의 상관 요소가 있는데요. 여러 디자인 요소들이 결합되어서 나타나는 연관된 속성들을 말합니다. 디자인 요소에서 먼저 개념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개념 요소는 지각되는 요소 자체를 개념의 요소, 개념 요소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점선면 입체가 있는데요. 점은 형태의 최소 단위입니다. 점이라는 것은 위치만 가지고 있고 길이나 깊이, 무게는 없습니다. 점이 켜지면 커지게 되면 면으로 인식하게 되고요. 점이 모이면 또 어떠한 선과 면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또 교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어떤 선들이 교차될 때 교차되는 지점에 생기는 점을 교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개념 요소인 선은 수많은 점이 모여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점이 이동한 자취로도 선이 생성이 됩니다. 선이라는 것은 움직임의 성격도 가질 수 있고요. 속도감이나 강약, 방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선이 폭이 넓어지게 되면 면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또 면의 한계점에서도 선이 생성이 됩니다. 특별히 두 면이 교차해서 생기는 지점에서는 교선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면이라는 것은 수많은 선이 모여서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선이 이동한 자취를 통해서도 면이 생성이 됩니다. 이 면은 2차원 공간과 원근감, 질감, 공간감 등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이 만나서 입체를 이루게 되죠. 네 번째 개념 요소인 입체는 면의 집합과 면이 이동한 자취를 통해서 생성이 됩니다. 또 평면 조형에서도 착시 효과에 의해서 입체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입체라는 것은 3차원 공간으로 표현이 되고요. 형태와 깊이가 표현될 수 있습니다. 순수 입체가 있는데요. 순수 입체는 구나 원기 등 육면체 등을 말합니다. 또한 소극적 입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각을 통해서 지각되는 것으로서 물체가 점유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선의 종류와 느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요소인 선들에는 어떤 느낌들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수평선입니다. 수평선은 안정감과 평온함, 너비감, 그리고 정지감을 갖습니다. 또 수직선은 90도에 가까운 선으로 높이감과 상승, 엄숙함, 긴장감, 또 숭고함 등을 나타냅니다. 사선이 있습니다. 사선은 비스듬하게 그은 선으로서 운동감과 속도감, 불안정감의 느낌을 갖습니다. 그리고 곡선이 있는데요. 이 곡선은 부드러운 느낌이나 때로는 힘 있는 느낌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아함과 섬세함의 느낌을 표현합니다. 유기적인 선이 있습니다. 이 유기적인 선은 물체의 전체나 외부 모양에서 나타나는 자연적인 선을 의미합니다. 또 무기적인 선이 있는데요. 이것은 기계적으로 생성된 기하학적인 선을 의미합니다. 면의 종류를 살펴보면요. 평면과 곡면, 불규칙한 면과 유기, 무기적인 면이 있습니다. 평면은 평평한 면으로서 어떤 두 점을 이어도 그면 위에 놓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 평면의 느낌은 신뢰감과 안정감의 느낌을 나타내 줍니다. 또 곡면이 있는데요. 이 곡면은 구면이나 원기둥처럼 곡선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면을 말합니다. 이 곡면은 부드러움이나 동적인 느낌을 나타냅니다. 불규칙한 면이 있습니다. 이 불규칙한 면은 자유로움과 흥미, 불확실함, 무질서한 느낌을 갖습니다.
유기적인 면은 물체의 전체나 외면에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유기적인 면에서는 활발함이나 자유로운 느낌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무기적인 면은 기계적으로 생성된 기하학적인 면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는 시각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각 요소라는 것은 눈으로 지각할 수 있는 요소로서 형과 형태, 크기, 색채, 질감 등이 있습니다. 먼저 형은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모양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외관으로 나타나는 2차원적인 윤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상물의 윤곽을 따라서 지각되는 그러한 것을 형이라고 말을 하죠. 두 번째 형태는 형보다는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일반적인 형과 모양을 의미합니다. 형태라는 것은 어떤 체적, 볼륨감이 나타나는 모양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눈을 통해서 대상물의 기본적인 특성이 제시가 됩니다. 일정한 크기나 색채, 원금감 등이 포함된 조형물 전체의 3차원적인 모습을 형태라고 합니다. 이 형태에는 자연적인 형태, 즉 자연으로부터 구성이 되었고 자연적으로 볼수 있는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인공 형태, 그리고 추상 형태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형태와 관련해서 모올리 나기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모올리 나기는 자연 형태에 대해서 주장한 사람입니다. 이 모올리 나기는 조약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산의 암석에서부터 돌이 떨어져 나와서 강을 따라 흘러내려오는 동안 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조약돌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연 형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 부분에 있어서 자연 형태라는 것을 기억하실 때 모올리 나기라는 이 작가도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기 요소가 있습니다. 시각 요소의 크기 요소는 어떠한 기준 척도에 의해서 측량이 되는 개념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길이와 폭, 깊이, 높이 등이 포함이 됩니다. 네 번째 색채는 빛이 물체에 닿게 될때 반사되거나 투과되어서 보이는 물체의 색을 의미합니다. 또한 색의 삼속성으로서 색상, 명도, 채도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감은 시각을 통해서 얻어지는 물체의 표면적인 느낌을 말합니다. 눈으로 봤을 때 광택이 나거나 매끄러워 보임, 그리고 거침, 울퉁불퉁한 느낌 등이 바로 질감에 해당이 됩니다. 특별히 손으로 만들어지는, 만져질 수 있는 촉각적 질감이 있는데요. 이것은 눈으로도 보면서 손으로도 만져서도 느낄 수 있는 질감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로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은 비추는 형태에 따라서 직사광과 분산된 분광으로 분리가 됩니다. 또한 빛이 가진 속성에 따라서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 감마선, X선 등으로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또 빛은 조명원에 따라서 고유한 색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명암은 빛의 밝고 어두운 것을 의미를 합니다. 명암이 있으면 실재감이 느껴지게 되고, 명암에 의해서 입체감과 양감 등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상관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관 요소라는 것은 디자인 요소들이 결합되어서 연관되어 느껴지는 요소들을 말합니다. 위치와 방향, 공간, 그리고 중량감 등이 있는데요. 위치라는 것은 한정된 공간 안에서 형태, 또 다른 요소, 보는 사람들과 관련된 요소입니다. 방향이라는 것은 한정된 공간에서 나타내는 시각적인 동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공간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원근감과 관련된 요소입니다. 그리고 중량감은 무게감과 관련된 요소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의 실제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로서 형태가 가진 내면의 의미를 말합니다. 이것은 디자인의 목적이 충족되었을 때 나타나게 되는 요소입니다.
표현하려는 주제에 맞는 소재와 목적에 맞는 기능성, 형태의 의미 등이 바로 디자인의 실제 요소가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써 포인트 4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